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릴라 나방. 그것은 바로 게릴라 나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려 돌려 얼굴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하자. 안 해. 아니 근데 저희는 이 블록 보고 거의 지금 약간 미칠 지경에 지금 다다랐어요. 아니 이런 제품이 세상에 있을 수가? 우와, 근데 맞아, 세상에 맞아. 사실 이런 제품이 없어요. 개발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이 서우씨시고 아나운서의 아나를 붙여서 너무 아 지금 블록을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면 너무너무 잘 보신 거예요. 이거 왜냐면 우리 한 번도 처음 보실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런칭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안에 160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이 한 개가 포함돼 있고 그리고 솔직자도 하나 들어있어요. 네, 솔직자도 들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따링. 이렇게 딱 오픈을 하면 떡볶이가 쌓여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제 모서리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도 내면에 다 돼있어요. 이 레고모하고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거를 저희가 다 팠어요. 그래서 이게 1년이 넘게 걸렸어요. 로고 한번 봐. 타이거 로고 여기 찍혀있어요. 고급지다 이거 보세요. 이 네. 플라스틱이 약간 꼬칠꼬칠하고 그 위에는 되게 반딱반딱거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고급져요. 소재가 달라요. 무광. 근데 이 무광은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 쓰다 보면은 기스나잖아요. 아 우리 엄마들 기스나는 거 싫어하죠? 싫지. 내 마음에 스크래치 나는 거 같아. 안에 뭐가 들어있지? 아. 짜잔. 오! 오! 아니 오! 블록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둘, 여섯 봉지에 소책자까지. 아 지금 엄마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지금. 자 이제 뜯어볼게요. 엄마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많아요. 블록을 따로 안 사도 돼요. 짜자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지저분한 꼴을 못 보잖아. 진짜. 우리 타이거 엄마들. 마리탄 테이블 장인인가? 폴러 장인 테이블 장인. 이게 사이즈도 되게 크지만 이런 식으로 이건 자동차 유리창인가? 어머머. 약간 요런 모양이 있는 블록들이 껴있어요. 대박이다. 보통 시장에서 판매하는 게 이렇게 기본 4개짜리, 8개짜리 네. 엄마들 이거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건 이렇게 다 끼울 수 있는 거야.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요런 애들. 그다음에 창문. 그리고 이거 동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눈 모양이 그려져 있는 블록들이 많아요. 지금 이 블록계에서 가장 핫한 게 이렇게 눈알 들어가가지고. 아니 눈알이 왜 이렇게 반짝반짝할 일이야? 왜냐면 우리 개발자님의 마음이 반짝반짝하거든요. 어머 서하누님 마음이 반짝반짝하세요. 이상하네요. 이 대화가 이상하네요.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 이거 대박이다. 자동차 끝도 있고요. 동물 그다음에 뭐 우리 집. 근데 여기 책자가 있는데 이거 이 블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좀 가이드 진짜 귀여워. 그래서 그 눈알이 들어간 걸로 만들 수 있는 동물들. 추천은 몇 개월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돌쟁이부터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개월부터 갖고 놀 수 있다고. 그리고 보통은 한 3세 이상으로 캐시 같은 걸 따는데 저 연령대로 캐시 따려면 되게 까다로운 거 아시잖아요. 요즘에 막 유아 그런 이슈가 많아가지고 저희는 그거 다 커버될 수 있게 안전검사 다 통과한 거고요. 그래서 돌부터 갖고 놀 수 있어요. 우와 돌부터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어쨌건 18개월부터 약간 권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색깔이 정말 플라스틱이 좀 약간 저렴한 애들은 맞아요.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안 예쁘고 그리고 약간 이게 막 투명도랄까요? 약간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데. 그다음 저희가 이거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결합력이에요. 싼 애들은 이렇게 꽂았을 때 되게 헐거워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을 때 빠지지 않는 정도로 휴지면에서는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도 대박. 떨어지지 않아요. 요 결합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요거 구멍들이요? 쫀쫀하게 그래야지 잘 안 빠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했는데 물론 이것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약간 헐거울 수 있죠. 그거는 누구나 어떤 블록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정말 짱짱하다는 거.
근데 이거 무게가 어떻게 돼요? 박스에 다 넣고 여기까지 들었을 때 2.7kg. 완전 힘들다. 2.7kg예요. 2.7kg. 왜냐하면 어떤 분이 택배 주문해서 비행기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대부분의 엄마들이 무조건 사겠습니다. 사겠습니다. 두 손으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무게가 2.7kg. 전체 다 해서 2.7kg. 약간 뭐지? 약간 책 한 두 권 정도 든 느낌? 약간 두꺼운 책 두 권 정도. 어머, 지금 연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 왜 이렇게 연기를 하세요? 실수에 이렇게 그냥 앉아서 쓸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없습니다. 완전 이거 저희 최초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없습니다. 사실 어린 연령에는 의자에 앉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왜 다 그렇게 테이블 모양으로 생겨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알아, 알아, 알아. 맞아. 이게 네. 엄마들 사이에서는 나름 유명한 건데. 판매하는 그 테이블이거든요. 테이블 9,900원인가? 네네. 그거에다가 이 판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붙인 거예요.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뭐 금손인 아빠들은 해줄 수 있지. 해줄 수 있죠. 수량 많고 그러면 해줄 수 있죠. 근데 언제 해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이. 맞아. 나처럼 똥손인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정말 못. 근데 이게 또 막 테이블을 막 되게 비싼 걸로 사려고 하면 엄청 비싸요. 막 10만 원 넘잖아요. 테이블만 사도 거의 막 8만 원? 막 이런 거 봤는데 되게 못생긴 거. 그거 보여드려. 아니 910402님이 요즘 블록 막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 역시 마리타라고. 정말 감사해요 진짜. 아니 근데 느껴지실 거야. 사이즈 궁금하시다는 분 계시는데 바로 저희 30칸이에요. 30칸이고 세로 20칸. 아니 근데 아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너무 사용하시는데 그 와중에 똥손이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 저 순식간에 만들었는데 오리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이걸로 만든 거 아니야? 맞아요. 대박. 그거 보고 한 거예요. 예쁘다. 진짜 예쁘다. 블라인드 요가님이 랩사님 똥손 억양이 세다. 제 경상도 사람이에요 제가. 똥손이 똥손이 똥손이. 지금 사나님이 춤을 만들었어. 너무 여러분. 그리고 저 야 너 너무 잘 만들었다. 자동차인데 개발자님 컬러 베리에서는 어쩜 이렇게 잘하셨어요? 역시 우리 개발자님이 예쁜 외모만큼 잘 만드셨네요. 안 본다고 막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대화가 이상하네요. 지금 얼굴이 어머! 자 창문도 열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빨간 지붕집이래요. 창문도 열렸대요. 1년 정도 걸렸어요. 저희가 이 디자인하고 정말 금형 파고 이 판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번을 수정 보완했거든요. 맞아요. 테이블 뚜껑 분리하기 얼마나 쉬운지 한번 들어도 돼요? 네, 바로 그냥 슉 끝.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또 ABS 플라스틱이라고 되게 내구성강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대요. 이 뚜껑을. 대박.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찍히지 않게 라운딩이 다 돼 있잖아요. 맞아요. 애들도 손 다치지 말라고 라운딩. 네, 라운딩 돼 있고. 여기도 여기 봐봐. 정말 섬세하다. 네, 여기도 좀 쉽게 들리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애들도 뚜껑 쉽게 열 수 있어요. 지금 얘는 뭐냐면 타이거 블록 시리즈가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얘는 개별로 자동차예요. 약간 이런 요소 같은 거는 블록에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경광등이나 아니면 바퀴나 아니면 지금 이런 쿠크 이런 것들이 없는데 지금 이 조그만 자동차 블록에는 그런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다양한 작업을 탈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지금 이렇게 빼면은 다 이 블록이에요?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러면 이제 배송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네. 저희가 이거는 영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박스가 저희가 두 가지 형태인데 매장에서 사시면 매장에서 이렇게 손잡이가 사시면? 달려있는 이런 컬러 박스를 들고 가시면 돼요. 네, 이건 별로 무겁지 않기 무겁지 때문에 않아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근데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면 얘가 이제 배송이 될 때 막 깨지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엄청 주의를 기울여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셨는데 온라인에서 사시면 온라인 박스가 들어가고 여기 띵 그래서 그거를 열면 네 열면 짜잔 이렇게. 이렇게 포장이 돼 있을 거예요. 요 위에 이런 뚜껑을 한번 씌웠어요. 왜냐면 여기 뚜껑에서 약간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또 색깔도 던져주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뽁뽁이를 한 10번 더 싸보고 이런 저런 걸 해봤는데 그거보다도 네 이렇게 되게 도톰한 이거 엄청 도톰하다. 자 저희 저희 제작부 과장님인데 이렇게 던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트럭에서 한번 던져본 거예요. 정말로 크리트 바닥에서 아 이걸 한번 어떻게 배송됐을 때 정말 온전하게 가는 테스트하려고 그렇죠. 지금 해본 거예요. 여기 내면 아 모서리로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네,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모서리를 향하게 떨어뜨렸어. 그리고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도시에서 멀리 멀리 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 요 박스는 못 보시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요 박스는 컬러 박스는 없이 저희가 배송이 안전될 수 있게 안전하게 될 수 있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집중한 그 배송 박스로 갈 거예요. 저희가 많이 예, 고심해가지고 배송을 해드린다는 거를 알아주세요, 여러분. 선물로 감사합니다. 와. 자, 그러면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아. 자, 지금까지 여기 랩차. 김애기 그리고 서아나였습니다. 서아나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너무 다정했어. 다음에 봬요. 애기가 지금 막 댓글 쓰고 있어. 애기가 막 흥분해서 비읍지읍 막 이런 거. 애기 안녕. 나도 애기야. 이 대화가 이상하네요.